친구들 안녕. 커터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수수 언니예요. 오늘 우리 언니들과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언니들 떡국 먹고 왔어요? 네, 네. 떡국 먹었어요.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친구들하고 더 재밌게 신나게 지내야 되겠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 우리 언니들 벌써 올해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벌써 생각했나 봐요. 멋져요, 멋져. 커터 언니, 우리 친구들도 벌써 그런 마음을 가졌을걸요? 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언니들, 저도 한 살을 이렇게 먹고 보니까 한 살 더 먹은 기념으로 이번 영상을 찍기 전에 우리 기도로 시작하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커터 언니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시간들을 잘 무사히 지나게 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그 202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커터 언니, 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니까 진짜 좋은데요? 그럼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매주 넣으면 어떨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랑 모든 이야기를 다 해요. 진짜요? 그래요? 우리 언니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누가 듣는지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맞아요. 그러면 언니들에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듣는 것이 편할까요? 말하는 것이 편할까요? 듣는 게 더 편하죠. 네, 왜요? 듣는 건 그냥 들으면 되니까요. 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왜냐면 말하면 그냥 생각도 말하면 되니까. 제 생각에는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듣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을 해서 잘 들어야 하고요.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엔 그 말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게임으로 우리 언니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네. 게임 이름이 뭔지 알아요, 지금 언니들? 뭐예요? 목소리를 높여라! 높여라! 게임이에요. 헤드셋을 가지고 귀에다 꽂아요. 음악 소리가 마음 들릴 거예요. 네. 그러면 퀴즈를, 한 사람은 퀴즈를 내고 한 사람은 맞추는 게임이에요. 너무 재밌겠죠? 네. 자신있어요! 제한 시간은 15초만 할게요. 너무 길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맨 처음 누가 할래요? 저요. 리본 언니가 이걸 귀에다 넣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저기서 음악을 틀고 주주 언니가 퀴즈를 맞추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개를 했는지 맞추면 돼요. 네. 준비, 시작! 호떡! 오! 초콜릿! 오! 도봇! 오! 겨울 왕구! 너구리! 겨울 왕구! 너구리 왕주! 겨울 왕구! 끝! 너우 왕주! 너구한주 겨울왕구 자 재밌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낙지구이 개맛살 김치 세 개 자, 이번엔 도전! 주주 언니 도전! 시크릿 주주! 오! 미니 특공대! 비교 온다! 미니 특공대! 슈퍼 공룡 파워! 오! 뽀로로! 아직 잘 맞춰? 겨울 왕국! 겨울 왕국!
더봇! 잘하네. 주주 언니가 이겼어. 주주 언니가 이겼어.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와, 우리 주주 언니가 엄청 잘하는데요, 마지막에. 주주 언니 승리! 와, 언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여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진짜 안 들려요. 맞추기 너무 힘들었어. 그쵸. 밖에서 막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절대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은 힘들 수가 있는 얘기죠. 오늘 언니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조용해서 소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주지 언니,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여기 짜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꽃도 언니, 그럼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소리로 듣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겠네요. 와우, 리본 언니 꿋꿋꿋.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꼭 성경책은 아니지만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죠? 어? 맞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예예요. 우리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볼 거예요, 친구들. 와, 말씀. 말씀. 로마서 7장 17절.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겠죠? 네. 네. 성경책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 언니들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대답도 이렇게 잘해주네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즐겁고 씩씩하게 지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 안녕! 안녕!